하늘에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낭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포기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서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포기하는 순간 끝도 시작도 없는 에고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웃집 아이 역시 행복해야 한다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 주울 수 없는 마음으로 정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만 하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에 있는 신을 찾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수 없는 허망함과 공허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하늘이 땅에 설치해 놓은 철라지망에 갇혀버리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하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하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데카 팀장이 당신들의 가슴에 이 글을 전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잊지 않고 하늘에 길을 묻고 있는 하늘 사람들에게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통해 당신들의 가슴에 빛 한 줄기를 전합니다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길을 묻고 또 묻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 하늘에서 약속한 태고적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. 그 때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. 2021년 5월 27일
우데카,